자, 그 다음에 이제 3부로 갑니다. 3부 같은 경우는 이행이라고 그래서 기억의 자락을 따라가는 이야기들이 쭉 하고 나오는데요. 지금부터 공포 드릴 서스펜스가 시작이 됩니다. 도널드의 얘기입니다. 네, 모든 장르가 다 있어요. 아, 이게 롤러코스터 같이 가는데요. 이 도널드란 남자는요, 아, 입에 담기도 참, 아, 어려운 얘기인데, 약에 취해서 여자친구를 살인을 합니다. 살인을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보통 사람을 살해하고 나서 많은 그 살인범들이, 뭐 기억이 나지 않아요. 뭐 이렇게 둘러대잖아요. 빠져나가려고. 그래갖고 둘러대는 줄 알고 최면 요법을 걸어봤는데 정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심지어 전문가들이 말하기로는 이 사람은 살인할 의도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감옥에 가지 않고 정신병동에 4년간 수감이 됩니다. 그때까지 기억이 안 났어요. 그리고 이제 성실하게 생활해서 5년째 외출 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후후 이러면서 가다가 차가 팍 하고 튀어나가지고 피하다가 쓰러지면서 빵 하고 뇌를 다쳐요. 그래갖고 혼수 상태에 있었거든. 그리고 깨어났어요. 깨어나서 아 이젠 괜찮나 봤는데 그때부터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내 여자친구를 살해하던 그 순간이 생생히 떠오른다. 이야 가능하구나 그게. 영화에서만 하는 일인 줄 알았어. 형부 씨. 네. 살면서 잊고 싶었던 기억 하나씩 있죠. 있죠. 근데 그거를 그냥 애써 기억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거나 바삐 지내면 그게 지워지는 것 같죠. 그게 지워지는 게 아니었어요.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던 거죠. 근데 뇌의 이상으로 이게 나타났는데 지워지지도 않고 그 당시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사람 완전히 미쳐버리기 직전이었습니다. 현무 씨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안 지워져요. 눈을 감아도 떠오르고 눈을 떠도 그러면 보입니다. 저 같으면 얘기를 하죠. 아 얘기해요. 얘기를 했어요 다. 얘기를 했는데 근데 현무 씨가 그 사람이 그런 게 계속 떠올라 이건 어떡하시겠냐고요. 빨리 다른 기억을 막 채우려고 그럴 것 같은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진짜? 두 번이나. 네, 두 번 다 실패를 해요. 책엔 그렇게 나와요. 뭐 그의 젊음과 운과 치료 이런 것들이 복합이 돼서 그 병이 낫기 시작한다. 그래서 좀 상태가 좋아질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워딩은 뭐냐면 이제 그 정신의학자 프로이드가 한 말인데요. 마음의 병의 가장 큰 치료법은 건전한 노동과 사랑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화초를 가꾸는 취미가 있었거든. 그게 살린 거예요. 보면 마음의 병이 있는 분들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지만 내가 관심을 주고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시잖아요. 그게 도널드한테는 화초였던 거죠. 퇴계 이황 선생님의 유언이 뭐냐면 매화나무에 물을 주거라. 그러니까 이황 선생님한테 그 매화나무는 어떻게 보면 자신이 사랑을 주지 않으면 혼자서는 자생할 수 없는 그런 내가 돌봐야 될 대상인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죽기 전에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분에게 그 화초를 가꾸고 사랑을 줄 대상이 있었던 그거는 이분이 병을 낳는데 그 도움이 되었다. 이런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의 이제 기억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적 씨는 그 기억 관련해서 책 속에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다고? 크게 두 명이 나오는데 하나는 지미라는 사람이 군대에 있다가 65년쯤에 이제 제대를 하면서 모든 게 완전히 그 알코올 중독이 돼서 코르샤코프 증후군이라고 알코올에 의한 이제 알코올성 치매. 네, 이 사람의 경우는 역행성
기억 상실이 와서 네, 네. 거의 한 1945년 이전 기억만 있는 거. 그래서 뭐 형이 나타나면 오 갑자기 형 왜 이렇게 늙었지? 이상하네. 달에서 지구를 찍은 사진을 보면 에이 말도 안 돼 달에 어떻게 가요? 뭐 이러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모든 걸 한 10초 정도 1분밖에 기억을 못해. 애니메이션 중에 도리를 찾아서 니모 친구 니모 진짜 돌았으면 누구? 뭐 이런 애 있잖아요. 진짜 그런 사람이. 근데 사람이 이렇게 되면 자신이 무너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순간적으로 자기를 재구성한다는 거예요. 약화증. 나는 뭐 2차 대전에 참전했지. 아니면 나는 사실 배트맨 친구였지. 계속 이렇게. 근데 이 둘을 놓고 이 올리버 섹스가 그래도 지미는 뭔가 구원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근데 이 탐슨이란 착화증에 빠진 이 사람은 모든 게 다 가짜고 모든 경험이 균일화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자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게 자기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모른. 예전 드라마는 기억 상실증이 없으면 만들어지질 않아. 예. 다른 건 다 기억나는데 뭐 특정 사건이나 인물만 잊어버리는 부분 기억 상실증 같은 것도 소재로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해요? 특정 시점의 기억이 도려내듯 사라지는 건 오히려 꽤 자주 볼 수 있는 형태고요. 그게 아니라 그 시점의 기억 중에 유일하게 특정한 종류의 기억만 사라지는. 어떡해요? 그때 그 일이 일어났었고 어떤 일이 발생했었고 어떤 현상이 관찰이 됐었는데 자기만 거기 없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가 있었는데도 없었던 것처럼 신문 기사 본 것처럼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건 느낌의 기억의 노드가 망가졌다는 거죠. 느낌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선별적으로 손상된 것들은 다양합니다. 매우 다양해요. 네. 지금도 아직 한참 연구를 해야 될 분야 중에 하나죠.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이제 저희의 기억은 뇌 쪽에서는 어느 신경세포도 재생이 안 되는데 유일하게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란 곳에 있는 신경세포만 재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로 생각하면 해마에 있는 그 매일 재생되는 신경세포는 램입니다. 그리고 해마는 하드드라이브입니다. 근데 작업을 열심히 해놓고 하드에다가 저장을 안 하고 컴퓨터를 땅 끄면 날아가죠. 다 날아가죠. 그러니까 매일 그런 일이 일어나는 사람이 지미입니다. 지미의 하드드라이브에는 그 자기 17살, 18살 때 그 기억 때까지 기억만 남아있고 매일 작업하는 건 램에 있다가 그냥 매일 다 날아가는 그런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게 되는 거죠. 기억을 잃어버린다는 게 사실 어떤 건지 잘 체감이 안 되긴 하거든요. 근데 그 소희 씨가 출연했던 드라마가 갑자기 떠올랐다고요? 제가 출연했던 드라마 중에 기억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변호사님 제가 뭐 도와드릴 일이라도 있나요? 이성민 선배님이 굉장히 잘 나가는 변호사세요. 근데 이분이 알츠하이머에 걸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기억이 사라져가고 정체성을 잃어가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제 주변 인물의 한 명이었는데 기억해! 기억해! 기억을 잃는다는 게 정말 몸이 고통스러운 거 이상의 그냥 좀 다른 차원의 고통이구나라는 거를 간접적으로나마 좀 많이 되게 느꼈었어요. 그래서 그 드라마가 그냥 이거 보면서 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기가 누구인가를 기억한다는 건 사실은 자기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판단의 잣대거든요. 아주 극단적 기억상실증에 있는 분들은 뭐가 제일 힘드시냐라고 했더니 어떤 것을 할 때 결정을 못하겠대요. 왜요? 당신 지금 짜장면 드실래요? 짬뽕 드실래요? 했을 때 자 우리가 이거 어떻게 판단하냐면요. 내가 지금까지 짜장면 먹었을 때 몇 번 기분 좋았지? 짬뽕 먹었을 때 얼마나 많이 행복했지? 이런 나의 전생애를 순간적으로 돌아봐야 되는데 결정을 못하는 겁니다. 사소한 결정들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결정을 못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면서 떠나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한 영상을 봤어요. 그게 이제 아버지가 치매 걸리셨는데 까치가 이렇게 앉았어요. 창가에. 그래서 얘야 저새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아들이 까치요. 아들아 저새 이름이 뭐냐? 까치요. 아들아 저새 이름이 뭐냐? 아이 진짜 아버지 까치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엄마가 얘야 너는 어렸을 때
네 아버지한테. 네, 조금 가다듬어 주세요.